자, 이번에는 이제 샤를캐님이라고, 이제 과로사님이 이번에, 저번에 이제 이상형 월드컵 했을 때 1위 하신 분이죠. 네, 제가 실제로 모시기는 좀 힘들어서 이렇게 액자로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르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예. 저 한때 헐. 저에 대해서 막 찾아보셨다고요? 방송 끝나고 나시면 뭐 취미를 가지시고 계신 거 있나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군요. 아, 네, 진짜 애니메이션 보는 취미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만큼 좋은 취미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요? 저 자주 보죠, 네. 최근에 봤던 것들은 소드아트 온라인 봤었고요. 일단 이는 게 배틀이랑 투니버스에서 했던 거 GTO라고 있거든요. 예, 그거.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네네. 네. 병맛이요? 아, 맞네. 나 안경 벗고 있었네. 잉, 아싸람 말라이쿵. 아니, 저는 어때요? 아니, 너무 좋다고요? 오오오오. 그때, 솔직히 얘기하자면, 캐릭터가 이뻐서 뽑았어요. 아, 아니, 그거는요. 아, 그때 저술 마셨나 보네요.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끝났다고? 분량이 너무 많아, 지금. 10분 추가 안 되나요? 10분 추가? 오네?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아니 왜 사람들 다 30분씩 해놓고 아니, 왜? 10. 저 때문에. 사실 저도요. 오늘 아침 10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 저녁 10시에 잤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긴장해서 6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심장이 엄청 뛰고 있어요. 아니, 진짜 들려야 될수 없고. 아니, 좋은 의미였으면 좋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 10분이 벌써 지나? 예, 지났고, 일단, 걸어다니면 나가세요. 나 나가라고? 잠깐만, 나가고. 아니. 자, 이번에는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
고요 누나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 자기 소개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저는 이제 저도 트위치 방송하고 있고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올해 27살이고 네. 나이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름은 비공이라 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요님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저는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더 어려가지고. 네. 오빠라는 호칭 좋아하세요? 네. 그럼 오빠라고. 그러면 저는 취미가. 취미. 일단 내 취미는 게임하는 거랑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거. 약간 멍 때리는 거. 그리고 나가서 이제 좀 음식 투어 같은 걸 좀. 오. 나 그거 봤어. 인도 음식. 되게 설명 진짜 잘하던데. 찍어야 된다. 이제 오이 같은 거를 썰어가지고 삭혀서 비벼서 주면은. 그 직원인 줄 알았어. 설명을 잘해가지고. 내가 그거 옛날에 인도 가게를 했었거든. 아 진짜? 근데 그것도 하던데. 그 리듬 게임. 아니. 그런 거 보는구나. 봤어. 어디에서? 나 리듬 게임 근데 좋아해. 진짜? 나는 근데 그 완전 DJ 맥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좋은 취미야 나도. 솔직히. 나도 롤 해 그리고. 롤도 해? 게임 좋아하는구나. 나 게임 좋아해. 좋아하는 여자 타입 이상형. 이상형. 나는 일단. 성격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누구나 내가 말을 하면은 상대도 들어줘야 되고 상대가 말을 하면 나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난 약간 귀여운 거? 그리고 좀 많이 웃는 사람. 그렇구나. 왜? 아니 그게 웃겨서. 그게 웃겨서 그렇군. 애니메이션 좋아한다지. 영화 같은 것도 봐. 영화도 보지. 최근에 본 거 있어? 스위트. 다 그거 보네? 그리고 기숙사 갬빗인가? 그것도 나는 최근에 본 거 호빗이야. 아? 호빗. 나 옛날 거를 옛날 거를 다시 이렇게 보는 거 다시 봐 그냥. 옛날 갬성이지. 그게 너무 좋아하니까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여자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은 거. 여자친구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거? 첫 번째 같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먹는 거. 국룰이지. 쟤를 보고 싶어 솔직히. 취향이 맞잖아. 보면서 그냥 간식이라든가 먹고 시키든가 만든다든가 먹으면서 마실 거랑 해가지고 그냥 보는 거. 나는 같이 뭔가 커플로 맞춰가지고 연인이면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뭔가 나는 그럴 것 같은데 한쪽만 막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좀 힘들겠다. 맞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고요. 자 일단 그 걸어서 나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죠. 일단 뭐 네. 과로사랑 이렇게 소개팅을 해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 저 진짜 이게 방송 때문이 아니라 진짜 되게 잘 맞아가지고. 아, 취향이? 취향이라 뭐 애니라던가 되게 말이 금방 시간이 가 있더라고요. 긴장했어.
과로사가 혹시 네. 이상형인가요? 솔직히 진짜 약간 좀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하시고 막 직종도 약간 좀 비슷 같으시고 스트리머시고 하니까 네. 솔직히 어느 쪽이냐 하면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과로사랑 또 따로 얘기를 한다면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 저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르키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과로사랑 촬영해봤잖아요. 네. 만족합니까? 네. 어느 부분이 만족해요? 그냥 그 이야기가 잘 통해요. 어떤 부분이 혹시? 취미가 잘 맞아요. 애니랑 맞아요. 제가 덕후라서 제가 덕후라서 그 네. 약간 사람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과로사가 혹시 약간 고유님의 이상형인가요?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처음 본 순간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한 번만으로는 아직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 그러면 다음에 과로사랑 또 따로 만나면은 의향이 있으신지 따로 만날 의향이 나쁘지 않은데. 그럼 다음 날에 만나시는 거는 다음 날에 아닙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네. 이제 소개팅을 다 해봤잖아요. 네 명의 여성분들과.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어느 분이 혹시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소개팅했을 때요? 네. 액자에 걸리신 분이. 아 샤르케님. 왜? 아, 왜 샤르케님인가요? 일단 편했어요 뭔가 말하는데. 아 약간 취미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맞고. 네. 그 나머지 분들은 혹시 어떠셨는지. 한 분 한 분 얘기해 주세요. 네 시아님. 네 한시아님은. 한샤 그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하셨어요. 약간 편하게 말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일단 만약에 연인으로 가도 엄청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마음인 부분은 조금 무서웠어요. 연인으로 만약에 간다면 좋대. 세 번째 이제 샤르케님은 그냥 편했어요. 편하게 말했죠. 약간 액자랑 말해가지고 말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편하게 말한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고유님은 약간 샤르케님과 비슷했어요. 취향도 약간 맞고 성격도 좀 맞는 그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종 약간 마음에 드는 이상형은 샤르케님이다. 네. 그 제가 물어봤었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단둘이 얘기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네. 하겠냐고. 네. 그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리뷰에서 보시죠. 아니 어떻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